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업누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빨간 어묵 볶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25kg 어묵 준비해 주는데요. 나 혼자 산다용 레시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밀착된 어묵을 이렇게 분리해 주는데 아유 저 돈 세는 것 같다. 돈이었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한입 크기로 절단을 하게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2등분 먼저 해주시고요. 자, 끝단을 절단해 가지고 손조심하시고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맛있게 자신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오뎅? 아니 어묵 볶음입니다. 자, 끝부분 이렇게 부실 해주시고요. 사용되는 접시의 크기를 상기하셔가지고 그 접시의 크기에 맞게 일정한 크기로 절단해 주는 게 썰맨의 팁입니다. 자, 이렇게 절단된 어묵을 넓은 프라이팬으로 이주시켜주고요. 다음은 이제 야채 쇼핑을 하게 됩니다. 양파채 한 줌에서 두 줌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당근, 캐럿. 아! 당근을 넣는다고? 진짜로? 여기다가? 이 맛있는 어묵에 왜? 조금만 넣어. 이것도 좀 버려줘. 하여튼 진짜. 자, 파채 이렇게 한 줌에서 두 줌 정도 넣어주고요. 설탕을 4스푼에서 5스푼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설탕 없으시면 올리고당이든지 물엿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고추기름, 네, 고추기름 넣게 되는데 고추기름도 없으시면 식용유를 대체하셔가지고 자, 그 고춧가루 이용해가지고 고추기름 내시면 됩니다. 자, 썰매의 팁, 두반장 이렇게 2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굴소스 원래 넣었는데 자, 굴소스를 촬영한 영상이 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녹화가 안 됐습니다. I am sorry. 자, 두반장과 굴소스가 잘 풀어지게 볶아주시면 되는데 두반장, 설탕, 굴소스를 물에다 개어서 물과 함께 같이 넣어주시면 한결 볶기가 쉬워진다라는 거 아셨죠? 그런데 썰매는 한꺼번에 안 넣고 볶아도 잘합니다. 잘해. 자, 잘 안 볶아질 때 물 2스푼에서 3스푼 넣으시면 확실하게 편하게 이렇게 볶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워킹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나 혼자 산다용 레시피입니다. 사과거묵 200g, 식용유 3숟갈, 설탕 1숟갈, 고춧가루 1숟갈, 고추장 3분의 1숟갈, 진간장 1숟갈, 다진 마늘 2분의 1숟갈 없음 빼세요. 야채 없음 빼고 다 넣고 그냥 볶아버리시면 바로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야채를 토토하게 됩니다. 자, 여기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다 보니 느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저도 잘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약불에 익히기 들어갑니다. 약불에 이렇게 익히면서 너릇너릇하게, 네, 너무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썰매의 팁, 우동 다시 2큰술을 사이드 쪽에다가 돌려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간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요리의 정도는 없습니다. 아시죠? 요리는 바로 응용입니다. 응용을 하시는 자가 잘 하시는 겁니다. 센스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는 비주얼과 디테일을 잡아주게 됩니다. 고춧가루 1큰술에서 2큰술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타지 않게 잘 섞어주는 겁니다. 고춧가루가 무슨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매콤한 맛을 내는 뭐 그 정도입니다. 마무리 참깨 투하해주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빨간 어묵 볶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온 가족과 함께 반찬 생각나지 않을 때 이 빨간 어묵 볶음 하셔가지고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님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